인천, 경기, 광주 이 네 군데가 어찌됐든 시스템상으로는 결선 투표로 갈 확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지금 전제 추세로만 보면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는 아마도 안 열릴 확률이 높고요. 요건 현재까지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광주는 결선 투표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민주당의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컷오프는 없애자. 왜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그런 식의 컷오프를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까매 안 되면 아예 공천 심사 자체를 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김경수 후보의 전략 공천처럼 딱 김경수가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여론조사를 압도해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차 경선, 2차 경선, 결선 투표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탈락하신 분들이 이견이 없고 원팀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은 바람이지만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MBC 사장 선출할 때처럼 공개 공천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정말 이 20대 청년이, 20대 청년이나 30대 후보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말 무명의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행정적인 그 당내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목소리가 묻히는 것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역단체장 이상은 공개 공천을 해서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후보로 지원했는지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는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보니까 선거가 꼭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건 사실 맞아요. 현재까지는 맞고 예. 제 마음도 그런 건데 당내 경선만큼은 축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편들끼리 너무 물고 뜯고 해가지고 이게 상처가 남기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뽑히시는 분 당선되게끔 돕고 싶어요. 뽑히시는 분. 근데 예. 내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 경선 전부터. 예. 그러면 그 후보가 뽑혔을 경우에 그쪽 손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면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해왔던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큰 틀에서 보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감정도 이해합니다. 바라보는 감정 차이가 있어서요. 뭘 우선으로 보느냐예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만 이야기해보면 광주에 7명이 나왔어요. 처음에 선수로 뛰실 분들이. 그중에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실상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실무자 장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용섭 후보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선거 때 뛰쳐나와도 되느냐 하는 논란과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했다는 논란 선거 임명부를 이용섭 후보한테만 줬다는 논란 이게 있으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절대 강자가 뭔가 불합리한 걸 끌고 들어오면 약자들이 뭉치는 구조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벌어진 일은 그거죠. 윤장현 광주 현 시장이 포기를 했습니다. 출마 포기. 윤장현 시장은 안철수 당대표가 전략공천한 사람입니다. 4년 전에. 당내 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과 대선 거치면서 저쪽으로 넘어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국민의당 쪽.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기정 후보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 민영배 전 광산구청장 이분들과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됐어요. 여론조사 두 개 하고 시민사회의 배심원들이 이 중에 누가 제일 낫겠냐라고 이렇게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후보가 양양자 후보, 이병훈 후보, 이용섭 후보, 광기정 후보 이제 이렇게 네 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광기정 전 의원의 우리 방송 출연은 시장을 목표로 한 방송 출연이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컷오프 당한 정치인에게 뭔가 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네, 방송이기 때문에 광기정 후보가 광주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든 방송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양양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제가 그 공약을 봤거든요. 양양자 후보도 굉장히 스마트해요. 광기정 후보의 광주시장 선거에 나온 공약들을 보면 방송으로 안 하는 이야기도 꽤 많아요.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이 될까봐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광기정 후보가 굉장히 기세를 타는 것만큼 확실해지죠. 가장 재밌는 곳이 서울과 광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용섭과 박원순 이 두 후보는 권리하신 거죠. 권리한. 권리하시고 그렇죠. 사실 좀 대세론 속에 좀 있던 그런 분들인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 분명히 어느 쪽이든 이변이 나올 거라고 봐요. 2, 3위 후보가 제대로만 연대를 해서 시너지만 나면.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 25%, 25% 후보가
1, 2위만 갖고 결선 투표를 했더니 1위 후보가 5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결선 투표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의 박정희랑 붙던 그 선거에 그런 게 진짜로 결선 투표의 묘미죠. 김대중 후보가 2등이었는데 1위가 당시에 김영삼 후보였고요. 근데 이철승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가 서로 연대를 합니다. 결선 투표 가면서. 그래서 그 표로 김영삼 후보를 뒤집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후보하고 40대 초반에 박정희랑 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그랬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그리고 바로 유신이 선포됐죠. 야, 그런 지식들은 어떤 학원 다니면 가르쳐줘요? 오래 살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 가진 게 어렸을 때부터예요. 네. 우리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어. 신문 보면 정치인밖에 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강기정 후보로 시민사회 단일 후보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 우리가 이것을 약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는 거 굉장히 파워가 막강해요. 과거에 인천에서도 안상수 시절에 시민사회 단일 후보로 해서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는 게 이미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단일 후보로 뭐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도 아마 제가 광주 지역 정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민사회 단일 후보라고 나왔으면 아마도 현재 그 이 세 명의 지지율 합한 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20%를 훨씬 더 상회하는 지지율이 금방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나죠. 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수 후보가 된다고 해도 뭐 지금까지 나왔다는 뭐 30% 정도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선거 자체가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여당 쪽으로 끌어오는 효과 좀 그렇게 보고요. 이 선거라는 게 서로 간의 상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저는 지는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호철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조창했던 원팀이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페어플레이하고 뽑히는 후보를 밀어주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서 그냥 같이 응원하고 같이 화이팅하는 것만 해도 확실한데 굳이 우리 안에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뭐 헐뜯는 그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너지가 나려면 끝까지 페어플레이.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건 일반 그 시민들이건 간에 그렇게 안티를 갖고 있는 찍어줄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잘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광주에 지금까지 대세 후보였던 이용수 후보는 안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약간 불공정의 상징 같은 거예요. 또 그 스스로 그렇게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예. 그 확장성이 떨어지게 해서 최소한 이용섭이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있거든요. 방송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 출연을 요청해요. 선거 때가 되면.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같은 당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초의원부터 실제로 기초의원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이 예, 오니까 예. 기초의원부터 뭐 시의원, 광역시나 도의원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만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은 당내에 경쟁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인만을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특혜받는다고 느끼면 아, 저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특혜를 받고 불공정한 판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 오히려 안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도움만 되는 방송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거죠. SNS랄까 국민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뭔가 나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동질감 있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빚을 남겨두면 국민들이 알아서 끌어올려준다고. 근데 불공정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불공정함을 끌어와서 내가 선거 이기려고 하면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말을 조금이라도 왜곡해가지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아마 이분 중에 컷오프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강기정, 양양자, 이병훈, 이용섭 이분들 중에 전 누가 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후보가 돼도 설사 이용섭 후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응원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빨리 경선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저는 이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몰랐던
더민주 후보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준비를 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사실 꼭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방송에 나와야지 왜 이 사람 방송에서 다른 경쟁 후보까지 내고 언급을 해라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있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진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명도 버리기 싫은 느낌 있죠. 오, 맞아요. 그래서 삼두정치 같은 거 안 되나?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니 진짜 이번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신 분들이나 이제 자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나 뭐 한 명을 추대해서 이제 합의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그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맞아요. 제가 아이디 하나 내릴까요? 예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건데. 삼두정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의 결선 투표를 일단 도입해. 두 명이 마지막에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박근혜 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때는 좀 화가 나가지고 박근혜 51, 문재인 48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득표율이. 네. 그러면 임기 5년을 나눠먹게 하는 거야. 51%만 하고 48%만 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싫으네. 당연히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선거철이 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바로미터로 꼽혀지는 지역이죠. 인천입니다. 인천을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박남춘, 김교홍, 홍미영 세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 현 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고요. 욕 뒤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7.4%가 나오고 있어요. 인천에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박남춘 31.6, 김교홍 30.7, 홍미영 14.1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주당에서요. 그다음에 이 세 명이 각기 현시장 유종복과 붙었을 때 그리고 또 문병호도 있고 김응호도 이렇게 여러 후보가 있어요. 박남춘이 51.9로 이기고요. 김교홍도 50.9, 홍미영도 46.8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3명 중에 누가 나오든 유정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이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결선 투표의 오묘한 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사실 그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된 분은 있는데. 본 적도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임은 정말 벌만 나겠다. 예, 이거 정말 피말리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결선 투표를 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도 그분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장만 해도 바른 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할 사람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럼 뭐하냐고. 이쪽에서는 넘쳐서 결선 투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시선을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도 추대잖아요. 추대. 근데 그 과정에서 과정만 경선의 과정만 아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강기정 의원에 대한 조금의 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아마 그런 거 아니 인천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인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57%가 넘